계시니까 하이하이. 음악 중심을 갔다 왔습니다. 한동안 제가 음중이 없겠지만, 없겠지만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이하이, 스하가 뭐냐고요? 스테이 하이라는 뜻입니다. 내 여권을 납치해버리겠다고? 그건 안 되지. 내 여권은 안 돼. 맞아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부터 없어요. 다음 주에 가지 나? 그치? 아닌가? 언제 가지? 사실 나도 모르겠어. 내 핸드폰으로 움직였다고? 아, 근데 바꿀 때 되긴 했어. 나 오늘 목소리가 이렇게 연해졌지? 뭐야, 뭐야. 하하하. 이렇게 떠 있지? 아아아. 목소리가 떴네? 왜 그러지? 오늘 목을 많이 썼나?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목 아껴야 돼. 캐리어 가방에 나를 넣고 가자. 캐리어 가방에 넣고 가자고? 안 들어갈 텐데. 순둥돌이랑 같이 가고 싶다. 나도. 윤호야, 놀이공원 갔을 때 뭐가 제일 신났어? 나 잠깐만, 목에 계속 힘이 계속 들어가. 너무 세게 눌렀나 봐. 이게 그럴 때가 있어. 이런 날 녹음을 하면 나중에 다시 재녹음을 하는 날인 거지. 아니, 이거 물과는 상관없어. 이게 뭐랄까, 이목 근육을 계속 쓰고 있는 거야. 뭔가 몸이 긴장이 된 많이 된 상태라는 거지. 민호야, 스키즈 파버 포토존 퍼핌 너가 뒤집어둔 거야? 승민이가 아직도 의심하던데. 그 뒤집어 놨는데 내가. 아니, 근데 그 뭐야, 이렇게 풍선, 리빗 풍선, 이렇게 머리가 왜 그렇게 생겼어? 범인 찾았어? 아니, 그땐 아니라 그랬지, 잠깐. 팝업 어땠냐고, 팝업? 팝업. 내가 리빗 거기다 넣어놨는데, 캐비닛에. 리빗 불량하게 생긴 게 너무 좋다. 맞아, 리빗은 약간 좀
불량하게 생겨야 돼. 풍선 애들 다 찌그러져 있어. 뭐 그럴 수 있지. 그럼 난 그럴 수 있다 생각해. 그 리빗 아직도 거기 들어가 있어? 케빈이 자네? 리빗 생각보다 포스가 압도적이라 놀랐잖아. 걔, 그지? 걔도 한 성깔 하니까 어쩔 수 없어. 리빗 풍선 킹받음. 진우야, 점심 뭐 먹었어? 저는 그 삼겹살 도시락 먹었습니다. 아, 오늘 목소리가 정말 이상하네. 아, 목에 힘을 빼고 말해야겠어. 기다려봐. 괜찮아? 리빗 본체가 악마 토끼라고? 맞지 뭐. 리빗 성깔 있지. 스키주에서 리빗 제외하고 최애가 최애가 누구야? 제외하고 최애 왜 나 이렇게 오늘 발음이 안 되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나마 그 쿼카 걔가 이제 그 알라나 모르겠네. 얼굴을 이렇게 돌리면은 길쭉해지거든요. 근데 걔는 이렇게 위아래를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그 뭐야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한번 나중에 해봐요. 아니 오늘 대본 읽는데 그 막 대본의 글자를 내가 보고 있었는데도 그 글자가 막 머릿속에 안 들어. 예를 들어서 리누야 저녁은 뭐 먹을 거야 이런 거 있으면은 저녁은 리누야 뭐 먹을 거야 이렇게 보이더라고. 리누야 너는 리빗 몇 개 갖고 있어? 나 하나도 없는데? 없어. 맞아, 이런 날이 있어 가끔. 해외 투어 갔다 오면 실수하는 거 아니야? 해외 투어 갔다 오면 아니야, 해외 투어 갔다 오면 실수하지 않아. 그래, 막 뭔가 되게 멍해. 그럴 때 있어. 근데 괜찮아. 리빗이랑은 비즈니스 관계야? 그치? 따로 사적으로 만나서 놀고 그러진 않았어. JYP가 스키주 안 줬어? 스키주 줬을걸요? 아니 줬나? 아니 내가 주는 받는 족족 그냥 집에다 갖다 놔가지고. 민우야 반지 순둥돌이 탄생석이야? 오! 맞아요. 돌아가 있는데. 맞아요. 셀카 찍었냐고? 셀카 찍었지. 다 찍었지. 거울 셀카까지 다 찍었다고?
브이로그에 나왔던 오징어 인형 이름은 뭐야? 걔 이름? 걔 이름 딱히 없는데. 딱히 없어. 그 인형에 이름 붙여주고 인형하고 대화를 하면은 귀신이 붙는데요. 나중에 그래서 자고 있는데 인형이 막 움직여봐. 얼마나 무섭겠어. 걔 오징어라서 다리도 많은데. 리누야, 나랑 1초만 사귀자. 그래, 헤어져. 목소리가 약간 연하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인형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친구 만들고 좋지. 뭐야, 방금 거 0.1초도 안 됐어? 1초간 0.3초라고? 그래? 0.3초는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내 전남친 이리노댐. 오, 그래. 그런 걸 얻는 거지. 그런 명성? 전, 이게 좀 웃기네. 숙소에 바는 더 이상 안 나왔어? 예, 저희가 그래서 그 숙소에다가 함정을 몇 개 설치해놨어요. 근데 사실 그 함정에서 그 친구들을 만나도 기분이 썩 좋을 것 같진 않아. 인형이랑 숨바꼭질해도 귀신 붙는데? 아이, 그거 봤어. 그 절대 막 하지 말라 그러던데. 리누야, 너 가고 나 한눈 팔면 어떻게 할 거야? 한눈? 팔아봐요? 팔아봐. 응, 팔아봐요. 나도 궁금해서 그래. 해봐요. 집 근처에 있는 모든 인형들이 빙이 돼서 집으로 찾아갈지어다. 내 광기가. 오늘 본 표정 중 제일 흥미진진한 표정이다. 귓발이, 아, 귀 안 빨개졌어. 이거 햇빛 때문에 그래. 눈이 궁금한 눈이 아닌데? 저주를 해버리네. 그래, 여러분, 저주 받고 싶지 않으면 잘 있어요. 내가 아까 그 음중에서 스테이 있길래 스테이끼리 친구 만들어줬어. 두 분 꼭 행복하게 친구 하시길. 유어라이즈 뮤비? 그 뭐야 진짜? 그, 야, 정말 진짜 그거 한 번 봤다. 한 번 못 보겠어. 그게 뭐야? 오이 팩하고 오이 왜 먹였어? 내가 팩하던 걸 먹였나? 내가 내 얼굴에 붙였던 걸 먹였다고? 아니지, 그건 아닐걸? 야, 진짜 그거는 저는 솔직히 못 보겠어. 용복이 뽀뽀. 오, 그래. 그거 뭐 하고 있는 거 나도 봤지. 이리, 너 PD님 짤이라니. 너 근데 살짝 그거 노리긴 했어. 떨어뜨린 거 먹였다고? 에이, 그럴 수 있지 뭐.
찍을 때 그 원래 그 베개 싸움 한 것도 내가 사실 오글거려가지고 10초씩 계속 넘기면서 봤거든요. 진짜 못 보겠더라고. 진짜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베개 싸움 하는 게 있었나? 카메라랑 베개 싸움 하는 원래 장면도 있었는데 그때 그 베개 싸움 씬을 좀 많이 찍었어. 내가 너무 무섭게 휘두른다 그래서 설렘설렘하게 베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내가 베개 싸움을 설렘설렘하게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솔직히 누가 베개 싸움을 설렘설렘하게 해?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막 카메라에 막 했더니 무슨 격투기 하냐고 그래가지고 자 그지 베개 싸움 안 나오고 오이픽만 나왔지. 그 잘렸구나. 또 편집이구나. 에이 그럴 수 있지. 목숨의 위험을 느끼겠구나. 장하다. 그래 뭐든지 다 필사적으로 해야 된다고. Your Eyes 리액션 찍어줘. 진짜 이제 마음 같아서 지금 틀고서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미안해요. 못 보겠어. 나 진짜 못 보겠어.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약간 근데 우리의 약간 새로운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돌베개 아닌 게 어디야. 내가 그 모니터링 했을 때도 근데 좀 약간 수학여행 가서 하는 베개 싸움 느낌이긴 했어. 안돼 안돼 못해줘 못해줘.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건 양보할 수 없어. 찬방 EDM 잘 들었냐고요? 찬이 형이 보내줬지. 한번 들어볼까? 허니건 알람음으로 해놨다고 이거. 바바닥 커피리
이런 노래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엔딩 곡을 해달라고요? 이거 도입은 언제 녹음했냐고. 이거 도입이 좀 됐어요. 그 녹음한 걸 아직도 들고 있었다는 게, 갖고 있었다는 게 신기하네. 데키라 할 때쯤이었나? 아마 어쨌든간 그 시절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뭐 하러 잠깐 왔다가 이거 녹음하고 갔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발바닥 코끼리가 뭐야? 아, 발바닥 코끼리, 바닥 코끼리. 그걸 이제 바닥 코끼리. 중독성. 어우, 엄청나죠. 창빈이한테 안 혼났어. 창빈이도 좋아하던데요. 좀 어이없어 하긴 했는데, 근데 봤을 때 속으로 되게 좋아해. 아닌가? 발바닥 코끼리. 발바닥 코끼리. 발바닥 코끼리 어떤 스테이가 알려줬어. 롯데 월드? 아, 스키즈코드. 그거, 뭐, 신나게 놀으라 그래가지고, 신나게 놀러 갔었죠. 예. 신나게 잘 놀다 온 촬영이었어요. 너무 잘 먹었어, 그리고. 자이로드롭은 안 탔는데, 그때 아틀란티스 탈 때 오빠 얼굴 가리고 너무 나도 내 표정이 무슨 표정인지 모르겠는데 가리셨더라고. 아틀란티스 그렇게 막 높진 않던데. 운전 잘하더라. 그럼 안전운전 하세요, 여러분. 놀이기구 잘 타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는 게, 어떻게 설명해야지? 또 놀이기구 같은 거는 또 타요. 왜냐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내 의지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그 기계의 힘으로 다시 내려오지. 근데 올라왔을 때 내 발로 걸어 다녀야 된다? 그럼 이제 그건 안 돼. 무슨 제일 나쁜 운전이야. 안 했어. 그냥 애들 차 옆구리 들이박은 거 밖에 안 했어. 다 스킬이라고 그거. 자이로드롭은 타도 안전하니까? 그치? 아닌가? 아니야. 그래도 뭐 안전하겠지. 관람차는 타? 난 못 타. 나 관람차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나 관람차 근데 못 탈 것 같아, 생각보다. 범퍼카가 이게 그때 타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뒤에는 앞을 들이박으면은 충격이 덜 하더라고. 그래서 옆을 완전히 치지 말고 차가 돌아가게 사이드에서 앞쪽이나 뒤쪽을 이렇게 탁 쳐야 이제 애들 차가 돌아가더라고. 아주 재밌었어. 나도 고소공포증인데 관람차 타고 기절할 뻔했어. 그랬구나. 무서웠겠다. 그래, 관람차 그거 안 무서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들 무섭다 그러더라고. 일단 안 탈래. 위너야, 스피드가 뭐야? 궁금해서 밤밖에 못 잠? 스피드? 고기. 아니, 스피드, 그거. 물 온도로 요리하는 거. 내가 아는 스피드는 반신욕. 크로쏘. 롯데, 땡, 뭐가 제일 재밌어? 뭐가 제일 재밌냐라. 뭐가 제일 재밌었지? 사실 다 재밌는데, 아틀란티스가 제일 재밌던 것 같아. 그랬구나. 3초 뒤. 무서웠겠다. 영혼 없다니. 이거 공감해준 거야. 공감. 공감해주는 거. F 맞지? 나 MBTI F 나왔잖아. 이런 계산된 공간 뭐야? 아니야. 나 MBTI? 나 ISFP. 제이였나? 사실 나 기억 안 나. 이인호가 F인 게 제일 신기함. 놀이공원 근본은 츄러스지. 그러니까 츄러스가 근데 없었어. 어때? 츄러스 먹고 싶긴 했는데. 니노는 T랑 F랑 10회 한 번씩 바뀌잖아.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게 그 검사하는 타이밍이 중요해. 피였어? 제이가 아니야? 피였어. 그렇구만. E2P. 뭔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MBTI. 아니야, 나 그때 확실히 했어. 근데 해가 진짜 길어졌다. 지금 거의 ASMR이네. 아, 얘 내가 지금 소리가 안 나. 목이 소리가 안 나. 목이 쉬었나 봐. 그리고 계속 이렇게 떠 있어 지금. 이렇게 막 말하는데 힘들어 가는 거 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 상태로 노래하잖아. 그러면 이상한데.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 7시에도 해가 안 뜨더라고. 어? 해가 안 지더라고. 해가 계속 떠 있어.
있는데 가끔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또 낫는다? 딱 그런 거지 뭐. 허니건 안무 만들 생각 없니? 이야, 그 안무 되게 어렵다. 미로 같이 파워풀한 그런 노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노래래. 그런 안무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제로 탄산 마셔? 제로 콜라? 제로 에지스? 아, 이게 요즘에 제로가 더 좋아. 이게 막 그렇게 달지도 않고. 그 뭔지 알죠? 그 제로도 뭔가 되게 많이 나와서 좋아. 건강한 느낌 나지, 그치? 곱창 볶음 먹고 싶다. 호텔 가면 꼭 브이에 켜달라고? 브이에 뭐네요? 브이에 뭐냐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소리 질러봐요. 자, 5초간 함성 발사. 내가 봤을 때 분명 아무도 안 했다. 내가 이제 다 알아. 그래요, 그래요. 호텔 브이앱 한번 해봐야지. 그치, 미국 투어 갔을 때 그때 뭐 먹으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지? 했던 것 같은데가 아니고 했어. 기억나. 했어. 나 지하철이야, 제발. 오. 그래, 요거트 먹었었지, 그때. 그때 뭐, 쿠키도 먹었던 것 같은데. 호텔 각방 쓰냐고?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다, 그거는 아직. 와. 그래, 아이스크림도 먹었었나? 아이스크림도 먹었던 것 같은데. 일본 편의점 음식 먹방 하자. 좋지. 푸딩은 무조건 사오겠어. 오늘 저녁 메뉴는 저녁 메뉴 뭐 먹지? 사실 지금 딱히 먹고 싶은 게 없어서. 곱창 볶음 맛있을 것 같아. 룸메 정하는 기준이 뭐야? 룸메 거의 그냥 나이순 아닌가? 나이순? 나이 많은 사람끼리. 줬어, 줬어. 자, 그럼 여러분, 저는 이만 이제 가보도록 하겠어. 안녕. Bye.